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은 미국 예. 대선과 관련된 이슈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올해 11월에 미국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미 미국은 대선을 하고 있어요. 대선 선거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한참 7개월 정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히려 우리 총선을 다뤄주시지, 왜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어마무시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미국 지도부가 리더십이 어떻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재직권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부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 안보 관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뭐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나토만큼 중요한 기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보 협의체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방위비 더 내라. 더 내라. 안 내면 그냥 우리 탈퇴할게.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도 주한 미군 주둔비 5배 이상 인상하겠다 그 얘기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는 무지막지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이미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비에 이제 들어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여론조사 결과 잠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권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이미 대응팀을 만들어서 선제적 대비를 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외교는 이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미국 패권주의,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만 생각하면은 아메리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MAGA예요. 마가. 이 마가 모자를 쓰고 팔고 있어. 이걸로 이제 펀딩을 하는 거예요. 펀딩을 해서 이제 대선을 대비하는데 인기가 뭐 엄청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냐면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2차 전지나 또 신재생 에너지나 반도체 지원하는 건데 이거 뭐하러 하냐? 없애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공약을 내거는 경우 그게 실천되는 경우 진짜 우리로서는 아찔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직권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11월 달에 가서 저는 이게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단은 신호탄을 좀 쏘아놔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선이 있으면은 예. 그만큼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한번 미국을 가더라도 그 뉴스가 결국에는 시장에 엄청난 뉴스를 가져다 주는데 네.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대선 자체는 그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지지율도 팽팽해요. 팽팽한데 한번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발표가 된 이제 3월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 로이터와 입소스가 7일부터 13일 3월 달입니다. 39대 바이든 트럼프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39대 38 거의 비슷해요. 1%포인트밖에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네요. 깜짝 놀랄 일은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의 조사는 44대 44. 똑같아. 그 다음에 모닝 컨설턴트는 43대 43. 똑같아. 그 다음에 에머슨 대학교는 지난 5일, 6일 실시했는데 45대 45.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고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양자 대결이 되는 경우에는 45, 45 정도가 거의 후보가 올릴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근데 지금 에머슨 대학교 조사를 보면 최대치까지 올라와서 45대 45예요. 이거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초박빙이네요. 흥미로운 말씀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맞붙었던 상대가 누구냐면 빌 클린턴의 배우자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그쵸.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에서는 이겼어. 그런데 미국의 선거 제도는 50개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어요. 그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 선거인단을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하면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이 50명이다.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가 101표, 바이든이 100표면 트럼프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미국은 전체 득표에서는 저도 이 선거인단에서 이 승리를 하면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가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냐면 아들 부시. 아들 부시도 고어 후보한테 민주당의 고어 후보한테 전체 득표는 저. 그런데 선거인단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합주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요 직전 선거에서 트럼프가 질 때 그때 경합했던 그런 주들이 최근에 트럼프가 좀 우세한 경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 여론조사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경합주에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 지금 우리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맞이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햄버거를 하나 더 먹겠다. 슈퍼버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근데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두 사람이 누가 되든 간에 더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지난해 지금 우리가 일단 바이든 정부가 우리에게는 좀 좋은 면은 그래도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났어요. 대미 수출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러면서도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2023년에 5.4%가 증가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2위 수출국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2위 수출국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10%의 보편적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집권만 하면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바깥에서 중국이나 이쪽에서 미국으로 마구마구 수출을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입을 손실은 뭐냐면 무려 173억 한 8천만 달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에요. 예상컨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질 우리가 총생산량이 GDP가 최대 0.308% 감소가 예상이 되는 거죠. 이게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1% 미만일지라도 0.308이면 우리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0.3이 거의 2% 될 것도 0.3이 깎이면 1%가 되는 거고 1%가 될 것도 0.3이 깎이면 0% 대 중에서 얼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비가 있느냐.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미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이 하원 선거를 또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에요, 하원에서. 그런데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의 공화당 하원, 공화당 하원의 트럼프 이 조합이 되면 견제할 것이 없네요.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이제 상원 정도가 있는데 상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예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IRA법과 관련된 개정이라든지 폐지는 하원에서 1차적으로 다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더 4살 더 많아져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장한다면 그러면 또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렇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거 상당히 또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건 러시아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서는 이 하마스 정파의 이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선량한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도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커요. 지금도 라파에 구호물자가 못 들어가게 지금 이스라엘이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미국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가서 그런 부분을 수습하려고 이제 나서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친이스라엘입니다. 4위인 이방카의 남편인 쿠슈니어가 대표적인 유대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까지 옮겨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더 높여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면은 이것도 엄청난 국제적으로 파장이 올 수 있고 이란 같은 곳에서는 미국 타도를 외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미리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가 매우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쪽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우리는 그렇죠. 재직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누가 될지 몰라요. 네. 완전 박빙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도 시간도 꽤 많이 남았고 예. 그렇다면은 바이든 현재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저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채운 앵커께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4년 전을 되돌아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떴었냐? 뭐 바위든이라고 이야기를 좀 바위든 대통령, 힘센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좀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IRA법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또 헬스케어 서비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일 때 부통령이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었죠. 오바마 대통령 하면 최대 성과로 꼽히는 것이 오바마 케어, 헬스케어죠. 그래서 헬스케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쪽. 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 재건에도 미국이 많이 뛰어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와줬던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의 대외 안보 측면에서도 작동된 게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꼽을 수 있는 전기차나 2차 전지, 반도체 이 미국향 투자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직권을 하게 되니까 야, 더 합시다. 내가 생각했던 거 더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린 그쪽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신성 ENG나 오성 첨단 소재, CS윈드, 유니슨 이 회사들이 4년 전에도 떴었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요즘 좀 생각만큼 잘 나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솔루션이 대표적인 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기업이고 SDN 등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친환경 쪽은 최근에는 엄청나게 뭐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지만 네. 테마주로 다시 한번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10월 초쯤에 우리 방송 보시면서 오해해봐야 되는 그때 보시면서 아 어떻게 되냐. 자 트럼프냐 배종찬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이든일 것 같은데 트럼프일 것 같다 하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그런 다음에 단기 차익을 얻고 내년 1월 달쯤에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미국 정부가 1월 달에 임기를 시작하니까 그때 좀 상황을 보면서 3월 달 금리도 좀 내려갔으면 그때 또 추가 투자를 결정을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수혜주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노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기억나는 게 러스트 벨트.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예전에 자동차를 막 퉁퉁퉁퉁해서 만들던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이런 이른바 쇠락한 그 녹슬어버린 러스트 녹이죠. 그 벨트 요즘 뭐 벨트가 많이 나와. 벨트에 그렇게 해서 가면서 막 연설을 해서 경합주를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8년여 전에 2016년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들을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분들 30년, 40년 전에 돌아가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1980년에 저는 그때 뚜렷하게 그 내용을 분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80년에 이제 당선돼서 81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대선 때 지미 카터가 붙었는데
그때 나왔던 슬로건이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이 그때 구예요. 그때 로저 샌더스라고 하는 이 스핀 닥터, 컨설턴트가 그대로 바로 You Fire 이 이야기하는 트럼프 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걸 좋아하냐. 전통적인 걸 좋아합니다. 미국적인 가치 그것을 좋아해요. 이걸 건드리지 마. 미국의 전통적인 게 뭐냐면 내연기관. 그러니까 전통적인 차, 포드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GM이나 크라이슬러나 그죠. 이게 좋아. 테슬라, 아예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도 상당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었고 석유, 석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너지 관련 회사의 CEO였던 사람을 처음에 국무장관 임명했죠. 그러다가 이제 물러나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 석탄, 대형 성장주, 방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우리로 치면은 밀리터리 스쿨, 고등학교를 그런 데다 해요. 그래서 상당히 절도가 있고 형이 술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군사적인 걸 상당히 좋아해요. 개인적인 취향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산 부분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우리 방산은 더 잘 나갈 수 있다. 가령 한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얘기다. 그러면은 우리 뭐 K2나 K9 자주포르면 와우, 와우 이러겠죠. 그럼 그 순간 그 부분이 부각이 되는 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을 얘기할 때 보르 드릴링 같은 이제 석유 시추 쪽이니까 석유죠. 포드, 그렇죠. 자동차, 엑슨 엔터프라이즈가 무기 개발이고 그다음에 휴즈가 유전이에요. 마지막으로 JP모건이 은행이니까 이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10월 초에 우리 방송 보면서 트럼프야, 바이든이야, 트럼프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도 상당히 개미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거 분석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미국 대선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어찌됐든 간에 미국 측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테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공통적으로 봐야 할 업종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도 일단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이제 곳곳에 있는 양안 관계도 있죠. 중국, 대만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K-방산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K-방산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 모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근당이라든 전통적인 그런 제약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제약 관련 우리가 강점이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가 세계 이 백신 생산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좀 바이든이 됐을 때 주목을 가진다면 트럼프 당선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 부분을 여러분들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좀 우리가 좀 부각되지 않았던 일반적인 내연기가 차에 들어가는 주력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 양쪽을 다 겸업하는 현대 모비스 같은 회사들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들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